모두들 털하입니다. 웨일리언 오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웹툰을 쓰이는 배경에 관해서 쭉쭉 댓글 남깁니다. 이두나 작가님처럼 스케치업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촬영한 실사 사진을 가지고 보정해서 배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있죠. 이거 프리드로 전선호 작가님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나 빌라 등등 건축물은 사진을 찍어서 웹툰에 쓰면 건물 조망권 저작권인가 하는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람들마다 이게 말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허가받으려면 건축 시공사, 관리사무소, 집주인, 디자이너 등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하지 말란 얘기지 그건.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국립 전시장, 미술관도 촬영해가지고 웹툰을 쓰면 안 됩니까?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배경에 활용하는 작가님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이거. 실제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제가 그때마다 적당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그래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제대로 전문가 맛을 보여주자 해서 내가 본인도 만화가이자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이영욱 변호사님에게 직접 자문을 제가 구했어요. 제가 또 이런 거 들어보면 제대로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람. 자, 이분은 누구시냐? 만화에서의 건축 저작물과 미술 저작물의 사용. 야, 2016년도 직접 발표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영욱 변호사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이분은 실제로 만화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만화가시고요. 만화 변호사 협회 만화 그리시는 분이고 굉장한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만화가들의 도움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 요청에 응해주시는 분이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분이 만화 업계에 정말 많은 도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만약에 법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약에 생겼다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만화가들 어떡합니까 뭐 베라콜 사울 같은 사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분에게 연락을 하면 물론 정식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쩐다 만화가의 속을 제일 잘 안다 그런 느낌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홍보를 하고 이런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본인도 만화가로서 그리는 그 변호사의 삶 이런 굉장히 재밌는 만화들 기사로 하나 시작합니다 에펠탑 빅벤 사진 SNS에 올리면 처벌 진짜? 물론 이거 2015년도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게 뭐냐 이게 실제로 이런 조망권 어쩌고 하는 저작권 왜냐면 건축물도 예술의 일종이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기사가 났었어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거 명작이죠 로쿠데나시 블루스 모리탄 마사누리 작가의 작품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게 유명한 건물이죠 이거 건물 이 위에 이게 뭐지? 그건가?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이런 장면이죠 명물이에요 이거 실제로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전선호 작가님의 프리드로우도 실제로 촬영한 장면을 리터치해가지고 배경으로 쓰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오칸돌 작가님도 그렇게 하시고 이준하 작가님도 그렇게 하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저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거냐 그냥 당연히 되지 않나? 아,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러면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다 가상으로 만든 스튜디오냐 야외 로케이션 하잖아요 실제로 거리를 찍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그럼 그분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저작권자, 시공업자, 건축 디자이너에게 다 허락을 받은 거냐? 아니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적으로는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리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듭니다 왜? 만화가들 어때요? 누구의 어떤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런 불안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으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혼자서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가지고 그 마음속의 불안감이 겁나 커져서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제 햇볕이 안 보여 그때 이제 웹툰 스쿨에 오는 것이죠 만화에서 건축 저작물의 사용 제35조를 보시게 되면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 여기서는 그 건축물이나 그런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조각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 아까 말했던 거죠 그 건축 디자이너에게 허락을 얻은 자는 전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뭐 항상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나 항상 볼 수 있어 그런 거는 문제 없다 그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다 1번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물을 보고 건축물을 똑같이 만들었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각이나 회화를 보고 그대로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 법적인 조항을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약 걸리죠 어? 만화 배경 이거 판매인데 우리 이거 직업인데 여기서 걸리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 복제가 독자의 눈을 이끌게 하는 목적으로 복제된 물건의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무슨 말이냐 외부에 존재하는 그 건축물들이 내 만화 원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그게 얼마나 하면 그럼 큰 비중이야
얼마나 하면 큰 비중이야? 잡지에서의 표지나 앞부분의 화보, 그라비어 사진 부분만으로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 배경 이미지 자체가 독립된 상품으로 되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되게 큰 비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워지죠.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뭐냐? 일단 웹툰이나 출판 만화는 뭐예요? 판매 목적이죠, 그죠? 실제로. 근데 건축 저작물이 그 배경 그 건축 배경에 쓴 건축물이 만화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게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아닌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쪽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다? 역시 침해가 되긴 힘들 듯.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여러분들 판례, 해석, 법은 이런 게 많아요. 판례와 해석.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여러 장소나 건물들이 배경으로 등장하는데도 그걸로 문제가 되었다는 판례나 얘기는 못 들으셨다고 하지.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제가 함부로 내가서 쓰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런 경우를 이 관록의 법조인께서 들어보신 적이 없다. 다들 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두는 건 중요하죠. 아 이건 실제로 법상에서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 100% 이건 문제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는 그건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배경으로 뭐 샀는데 그곳이 유명한 곳인데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유퀴즈 나와서 배경으로 다 찍혔는데 내 만화에 썼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러콜 영욱 가셔가지고 정식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